어제 저녁이 좀 많이 추웠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방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떻게, 어제 저녁에 많이 추웠는데, 이 감자 이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감자는, 역시 땅강아지들이 뿌리를 먹긴 먹나 봅니다. 이게, 얘는 잘 자라고 있고요. 이 녀석이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요.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요. 새로 가지고 온 감자를 이쪽 구석에다가 좀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땅강아지들은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텃밭에서 새로 가지고 온 감자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그래도 텃밭에서는 잘 자라고 있어서,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한 뿌리에서 두 개가 왔네요. 이쪽에다가 심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심고, 땅강아지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얘가 완전히 맛이 갔네요. 위치는 이쪽 구석에다가 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조금 드러내고, 쥐며느리 또 있네요. 이쪽에다가 심어주기로 하겠습니다. 흙은 좋은데 물기가 너무 많은가? 네, 일단 바닥까지 쭉 해서 새로운 먹이를 땅강아지들 먹이죠. 감자들아, 미안하다. 감자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땅강아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 흙이 아주, 이게, 농사 짓기에는 정말 좋은 거름 흙이거든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얘네들이, 참나무를 먹고 똥을 싸가지고, 그게 지금 똥으로 된 그 부엽토 비슷한 거라서 굉장히 좋은 건데, 야, 이게, 근데 얘는, 완전히 말라버렸네요. 다 먹었을까요? 어쨌든, 다시 심어주고, 일단 심어주고, 땅강아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이 녀석들 또, 뒤집어 엎으면 또 싫어하긴 할 텐데, 그래도 어제 저녁 너무 추웠어요. 밖에다 놔둔 바람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상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땅강아지들아. 일단 새로 심은 녀석들 물을 조금 줘야 되겠죠? 물을 너무 많이 주나? 물을 일단 조금 주고, 그리고 땅강아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새로 투입을 한게 흙을 새로 투입을 한게요 지점이라서 이 지점을 한번 녀석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야 어딨는지 한번 보여줘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흰점박이 꽃무지의 사체만 보이고. 어제 저녁 너무 추웠는데 밖에다 방치하는 바람에 이게 근데 곤충들이 밖에 있어도 원래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맨날 따뜻한 데다 들여놓을 수도 없고 들여놔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하나도 안 보이네. 일단 뭐야 이거? 모기장을 덮어놨는데 다 탈출했나요? 이거 뭐? 보자. 이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지렁이들도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어디 갔죠? 다 어디 간 거지? 여기. 요렇게. 강아지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추웠는데,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아유, 반가운 땅강아지. 미안하다. 이 야밤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녀석들, 땅으로, 아이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헤집지 않고 잘 정리해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햇빛을 못 봐서 이런가? 어쨌든, 강아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 하나 넣은 감자 먹고 잘 자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로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도 좀 힘을 내기 바라면서,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